야, 너가 정면 아빠 그리고 내가 뒤에서 포터를 실어줄게. 이거 통할 것 같은데 뭐? 내가 들어 안 나오고 있어. 그래, 시선 끌어줘 조냥아. 그래 아주 들어 안 온다. 그렇지, 어, 같지 않아. 아, 상대 지금 당황했다, 야. 그래, 올라와, 올라와. 내가 지켜줄게. 포토 있다, 위에. 사람 죽였어. 럭키 얘기했네. 아깝다. 지금 한 방에 있네.
센터 여기. 나 그래 이거 그냥 밤에 읽을 것 같은데 드라마 아니 말이 많아서. 네 싸워 네가 이겨 어차피 드라마 느려가지고. 어 택당해 그래 준영아. 편하네 야 힘내 임마. 그냥 할 수 있어! 이 새끼 왜 이렇게 정말 힘들어 보이냐. 싸워 싸워 니가 이겨! 메딕 데리고 가 이 새끼야 메딕! 와 마린컨치 극혐이네 진짜. 아니 메딕을 데리고 다녀 임마! 이 새끼 씨발 메딕 왼쪽에 따로 있고 마린 따로 가는 거 싫어하냐? 아니 따로따로 싸워 마린 형아. 와. 야, 없냐, 말이? 아니, 일본을 동원해, 준영아. 뭐해? 이걸 쳐? 아니, 막을 수 있어, 그래. 싸워. 네가 이긴다니까. 왜 이렇게 많아? 야, 해프해줄게, 기다려. 아, 개못하네, 이 새끼, 진짜. 야, 마린 같이 싸워, 내 거랑. 할만해 지금 아직도 정신만 차리면. 야, 가자, 준영아. 저 밑에랑 가능하잖아.
아, 준영아, 침착해. 내가 다 털어줄게. 천천히 모아, 그냥. 존나 가다니, 천천히. 안 나와! 나와 좀, 씨발! 야, 먹자! 꾼이 없는데.
야, 컨저메라, 씨발. 상대 1구 4개 남았다, 지금. 이걸 진다고? 아니. 야, 상대 존나 가난해. 야, 천천히 모아봐. 아니, 왜 이렇게 조금씩 오냐, 얘는 근데. 좀 존나 많을 것 같은데, 이 새끼. 어, 이거를 줘. 지는 것도 씨발 능력이다, 어차피. 야, 생산 좀 해봐, 생산 좀. 생산을 안 하는 거 같냐, 이렇게 뭔가. 아, 진짜 뻥 안 치고 상대 존나 가난해, 준영아. 개거지야, 개거지. 그리고 한 부대도 없어, 지금. 씨발, 그 와중에 엠베를 때리고 있네, 이 족같은 년, 진짜. 이겼어, 이겼어, 컨네, 컨. 사람 죽었어. 없냐 무슨? 아니 후속! 야, 이 개 병신 같은 새끼야! 일 시켜, 일! 아니 후속 막혀, 이거 해? 아니 말인 한 부대 반이었는데? 와... 애지간히 못해야 모시만 허벅지 이거 답도 없네 그냥. 아니, 왜 세 개씩 와? 아니, 이건 이겨야지. 상대 1군이 씨발, 지금 세 개, 네 개 남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개 있어. 한 마리 이래, 한 마리.
상대방 일, 씨발. 운이 없다니까, 이거. 야, 탱크 잡아줄게, 기다려봐. 야, 셔틀부터 잡아, 셔틀! 야, 1분 빼주려가, 니 암마! 6시 어택 당하고. 내가 이거 막아줄게. 아, 막혔어! 아니, 이게 막힌다고 또? 와, 이제는 진짜 못 이기겠다, 씨발. 야, 상대 1분 진짜 없는데 어떻게 안 되냐, 그냥? 야, 1분 다 죽었냐? 와, 이 새끼 리버 두 개 1분 다 죽었네. 진짜 개쓰레기 새끼다, 진짜. 아니, 레이스 가서 하나 뽑아! 아니, 돈이 없겠다, 근데. 야, 조정아, 그리고 너는 적발리 컨트롤 10 쓰레기니까, 양펀 안 되니까, 그냥. 야, 바로 파고, 성큼 박아놔, 그냥. 그리고, 내 쪽 막구만. 또, 조정이 주특기가 뭐냐면은, 센터 링 컨트롤 하다가, 링 6대0으로 지고, 본진에 빈집 와서 드론도 다 죽고, 예. 그 슈트끼라서. 야, 썬쿤도 박아놔, 그냥, 조냥아. 투정금 나발이고, 그냥 박아. 이거 투정금 믿고 하다가는 대가리 터질 것 같아. 야, 안 박아도 되겠다, 근데. 해봐야지. 아, 그래도 박아, 너는. 오, 근데 조냥이 저 탱거 보고, 야! 링컷! 개새끼야! 일꾼 잡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씨발잖아! 야, 5시 오버 빼! 그리고, 빨리! 야, 할만하다, 이거. 괜찮다, 형. 야, 탐험 할만해. 나쁘지 않아. 잘 막았어, 이 정도. 하나밖에 안 들었어. 퇴 처리 올리고. 야, 링컨만 해, 링컨만, 오케이, 여기 그냥 서 있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내가 봤을 때 유리해, 지금. 너만 잘하면. 야, 이제, 올드론 하고, 본진의 드성만. 이건 냅두고. 야, 조정아, 할만하다, 지금. 유리한 것 같아. 드성만 해, 이제, 올드성. 나중에 4성까지. 빼고, 빼고.
링 6시. 네, 밑으로 늘리면 하나씩 늘려. 6시 안 맞아, 가, 그래. 아, 근데 테란 메카 같은데? 씨발? 뭐 안 나오는데? 아, 메카넥이네. 아, 더 좋아, 아, 더 좋아, 이러면. 이제 올드론 하고, 히드라가, 수혜 처리. 그치, 야, 빈집가, 야, 빈집가 준영아. 어차피 할 거 없어, 어차피. 천천히 해, 천천히. 어, 그래, 그래. 끝났어, 이미. 뭐야, 아, 왜 이래? 아, 씨발. 야, 준영아, 나가자. 술 먹을 운명은 아닌가 보다. 야, 준영이 저거 저거 좀 뭐하지? 나 알 것 같다, 뭔가 느낌이. 아, 그래도 일단 나는 준영이를 응원할게. 어, 준영아, 여기서 독하게한테 지면은 진짜 갈 곳이 없다.
어, 야, 마침 테란이네요. 후보. 야, 근데 독하게가 얼마나 지랄병 했으면 조냥이가 빡쳐서 1, 야, 너 50을 왜 안 써, 조냥아? 어. 아니, 조냥아, 이 새끼는, 씨발. 아니, 게임 시작하고 10초 만에 50원 쓰는 거 실화야, 이거? 아니, 이거. 와, 이 새끼 진짜 개깝깝하네, 와. 아니. 왜 돈을 처음에 안 써, 이씨. 이미 져 있네, 게임이. 어. 아니, 뭔가 좀 불리한데, 저는 이미? 아, 이거 만약에 독하게가 지면은 진짜 얘는 앞으로 조냥이한테 형님이라 불러야죠. 얘. 일단은 대각선 이러면 서로서로 할만하지 않나? 원래 고수들끼리는 대각이면 저그가 안 좋은데 조밥들끼리는 오히려 멀면은 저그도 할만해. 어 지금 조냥이가 뭐 뮤링 쓰면서 삼가스 먹는 게임을 하진 않을 거니까. 이게 조밥 대 조밥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저그가 아니 테란이 좋은 자리인데 오히려 멸면은 주밥들 사이에서는 이제 저그도 할만해요. 이 조냥이 또 전용 빌드 있긴 하거든요. 엽기 빌드. 일단 초반이니까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조냥이 개인 화면으로 맞춰놓을게요. 조냥이 왜 화면이 안 움직이냐 근데 얘는? 조냥아, 너 화면 왜 안 움직이냐? 뭐야.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얘 남는 거. 형님들 이거 저그 개인 화면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눌러야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화면줄은 족같이 느리네 이 새끼. 일단 조냥이 3의 처리. 나름 운영 빌드. 아, 둘 다 운영이네. 야, 근데 독하게도 좀 할 줄 아나 본데? 일단 가스러시. 아니 왜냐면 독하게도 앞마당에 2배럭, 아 1배럭 겁을 했어. 서로 이러면 운영 싸움인데 조냥이 아, 지금 불안하다 느낌이. 11시 가스러시 뭐 이거 뭐 큰 의미는 없고 어차피 투베럭 아카하면 돼도 이러면서 3A 처리 드론 째고 그래도 투저글링만 찍어놓은 거는 나쁘지 않아. 괜찮은 판단이에요. 아니면 상대도 좀 할 줄 알아. 보면은 얘가 앞마당에 심치도 해놓고 원베럭 더블 하고 원베럭 더블 투베럭 가스 아카거든요 지금 빌드가 정석 빌드. 야, 조냥아, 오버 막혔네, 설마? 야, 돈 400원인데? 아, 근데 조냥이도 빌드 자기가 하는 거 한 게 있긴 해. 나쁘지 않아요. 아, 레어 찍고, 드롤 떼고. 조냥이도 자기 전용 빌드 하나 있어. 암친 저그 빌드라고. 자, 일단은 썬큰, 일단 준형이 같이, 소정이 일단 썬큰을 빨리 봤거든요? 얘 원래 보고 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박아서 오히려 좋아졌어. 상대 업테란이었으면 안 좋은데, 빠른 아카데미라,
내가 서커 바로 막을 것 같은데, 세 개. 원래는 보고 맞춰서 박는데, 약간 암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막 박거든요, 서커들. 오히려 근데 막 박아서 이거 막 마린러시 같은 거는 다 막힐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4배로. 근데 이거 테란 엠베 없이 해서 할 만한데? 서커만 많이 박고 하면은? 3배럭이네. 이거 원래 2배럭 엠베는 바로 가야 되는데, 엠베가 느려, 제가. 업글 느려서. 조냥이가 빌드 이긴 것 같은데, 지금? 한 방에 이것만 안 뚫리면은? 이거 저그가 할 만해요. 왜냐면은, 테란이 지금 팀플처럼 앞마당 먹고 3배럭을 했잖아. 엠베가 없어, 팩도 없고. 그러면은, 저그가, 빨리 찍고, 나중에 하이브 방위협 되고 이러면은, 조냥이 이거 안 불리한데? 이구수는 뭐 딸리긴 해도, 미안. 딸리긴 해도, 테란이, 이 새끼도, 야, 얘도 1대1 잘 모르네, 독하게. 야, 조냥이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그냥 4배럭이야, 이거. 조냥이 하이브 빠르거든요? 조냥이가 또 굉장히 좋은 판단을 하나 한 게, 스파이를 안 지는 게 좋은 판단이에요. 어차피 뮤탈 떠봤자 뮤탈 커는 못하기 때문에, 뮤탈 뽑으면 손해거든요? 뮤탈 안 뽑고 바로 업 찍으면서 하이브 가는 거 나쁘지 않아. 이러면 방위협 존나 빨라서. 그 테라는 팩 가긴 하는데, 엠베가 느린 게 커, 이게. 미친 저그 상대로는, 테크보다 그게 빨라야 되거든요? 뭐라고 뭐냐, 업글. 공위협이 빨라야 되는데, 공위협이 느려. 원래 미친 저그 상대로, 나중에 이게, 탱크 뭐 한두 개더 많아봐야 의미 없고, 테란이 업글이 빨라야 나중에, 저그 방 2업 때 싸움이 되는데, 이러면은, 울트라한테 다 죽을 것 같은데, 뭔가? 저거 업 개빨라. 아마 저그는 좀 있으면은 방1업이 될 거예요. 한 1분에서 2분 있으면은 이게 방1업이 되고, 하이브가 터지면서 방2업이 눌리고, 공1업이 눌려. 그러면은 나중에, 테란이 공1업 때, 저그는 방2업이 돼. 그 테란이 공2업 되면은 방3업이 돼서, 저걸리면 울트라 졸라 세거든요? 테란도 오늘 테크 타긴 탔어. 근데 저그가 개 좋은데, 뭔가? 테란이 탱크 툴키 같은데, 탱크 툴키 막히면은, 울트라 빨라서, 울트라 방업 하면 이게 나올 때부터, 그방 4업 울트라라. 좀 있으면 방일업 될것 같은데, 왜안 되냐, 이 방일업. 이게 8구단에 방일업이 돼야 정상인데? 늦어도? 어쨌건 테란은 방금 업 찍어서 업글 졸라 늦고. 근데 테란도 업글 따라오네. 2엠베라서. 일단 저그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잘 쬐어, 되게 잘 쬐어. 성큰도 좀 최소화로 지어놓고. 내 성큰 늘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이제 성큰 늘려야 돼. 왜냐면 테란이 올인이야, 이게. 반 올인이야. 저거 방위로 됐죠, 이제? 딱 봐도. 자, 바로 비웃어 버리는데, 니까짓 게 미친 저그를 해 하면서 그냥, 예, 바로 비웃어 버리죠. 해처리 잘 늘리긴 했거든요. 이 저글링 컨트롤이 지금 뭐갈 데가 없어서 그렇지, 뭐 분위기는 뭐 내가 봤을 때 테란 저것도 뭐 해봤는데, 근데 테란도 근데 건물이 다 있어가지고. 이거 드랍십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드랍십에 개 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냥이 뭔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여기 마린 한 군데 내리면은 저걸 그냥 내부자 죽을 것 같은데, 뭔가. 이거 땡크 치면서 드랍할라 그러네. 조냥이 뭔가 개 휘둘리겠다. 약간 스컬스가 없어가지고. 이미 탱크 와가지고 준영이 약간 당황했죠, 지금. 뭐해! 야! 왜안 싸워, 준영아! 아니, 새끼야, 썬컨이 다 깨지고 싸우면 무슨 의미야! 근데 울트라 떴어! 잠깐만! 잠깐만, 업글이 안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 막을 만한데?
야 울트라 소금부터 한거 싫어야? 너 병신 같은 새끼야. 울트라 공 방어부터 해야지 근데. 어 근데 먹겠다. 오 야, 울트라 많아 근데. 어어? 잠깐만 테라 노업이거든요 지금? 이거 조냥이가 이긴다고? 야 이거 테라는 뭔가 좆됐는데 잠깐만. 자 방금 전까지 존나 놀렸거든요 조냥이. 아니 조냥이 이거 야 조냥아 그 기회다. 어 아 드랍시 못 쓰고 있어 정신 없어가지고. 야 이거 저그 지금 해처리 빵빵 돌아가고 이게 약간 초보들이 쓰기 좋아 미신 저그가. 어 테란 지금 내정지 왔어. 이거 빨리 심시티 해야 돼요 지금. 여기다가 마린 뒤로 빼고 여기다가 서플 짓고 펑퍼 짓고. 어 이거 잘하면 이대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자 어, 이거 독하게 살자고 이거 존영이 개무시하다가 역광광 지금 당할 사이즈인데 약간 잘 덮쳤어 지금. 길막도 좀 해야 되는데. 오 서플 이 와중에 서플 깨기. 아 준영이가 컨트롤을 하는데. 야 야 독하게 살자고야 추적 추천한다. 어 준영이 너무 만만하게 보긴 했어 방금. 어, 아니 조장이가 아까까지 계속 팀플에서 못하니까 독하게 살자고가 존나게 놀렸는데 독하게 살자고가 지는데 조장이한테. 야 암호 4업돼 나가라 이거. 울트라 못 막는다 암호 4업이라. 이거 이제 보나 많아져. 얘 베슬 여기 정신 없어 테란 지금. 어, 당황했어 지금. 급하게 드랍십 돌아오고 난리 났는데. 어. 자 조냥이 6시 멀티하는 판단. 자, 저그는 지금 돈이 남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방 5업도 찍었거든요. 이거 방 5업 되면 게임 끝나요. 방 5업 되고 3가스 먹으면은 테란이 2가스 먹고 절대 못 이겨. 방 4업까지는 상대할 만한. 어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드랍십 변수다. 이 조냥이가 또 반응 속도도 구리고 그래서 이 드랍십에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테란 막 복구하고 막 공이업 되고 막 탱크패스 쌓이고 조냥이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자 이제 6시 멀티. 자 조냥이 일단 바로 공격 가죠. 왜냐면은 아 나는 이거를 막을 수 없다. 어 내 반응 속도와 멀티태스킹으로 이거를 못 지킨다. 자 판단하고 바로 그냥 들어가는데 조냥이 지금 어 근데 지켜야죠 이건 조냥이. 어 지켜도 할만 하거든요. 자 조냥이 이거 스파이어를 지으면 되는데. 아 조냥이 내정지 왔어요 지금. 드랍십 한기에 지금 멘탈 나가고 있거든요. 스파이어가 없기 때문에. 어 자 이러면서 테란 앞마당 복구하고 마미 한 부대 반 좀 있으면 1, 2업 돼요. 아 2일업 돼요 2일업. 근데 2일업 돼도 저그가 만약에 방 3업 찍었으면 저그가 이겨. 왜냐면 방 5업 울트라 못 잡아요. 자 봤대 테란이 좀 있으면 자원도 이제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아, 자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어. 원래 한 10분 넘어가면은 테란도 좀 본진 딸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 돈이 많네. 아 준영이 레덩 한 1600은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정도면은 레더 1600, 1700, 1700 사이야. 전후 1200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대로 들어가버리는 조냥이. 와 조냥이 어택. 여기 테크가 많긴 많아. 자 이거 개처럼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적어도. 자 커맨드 깨버리기 울트라로. 야 준영아 탱크가 다섯 개다 위에 빼라 그래. 야 준영아 니가 유리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겨. 야, 가만히 서 있다가 드랍시 막다가 센터 나오면 어택 당하면 니가 이겨. 자 5탱크. 야 그래도 혜승이보다는 얘가 잘한다. 어 독하게가 혜승이보다 1대1 잘하는 것 같은데. 혜승이 그때 개모다던데.
저번에 준영이가 희생이 2대1로 이겼거든요? 안 매치해가지고. 이게 탱크를 많이 뽑아서 배슬이 얼마 없어. 저그가 지금 개 유리해요, 그냥. 이거 막말로 그냥 지금 스컬지 한 부대 뽑아서 드랍십만 적출시키면 이겨. 근데 이거 또 드라보는데? 잠깐만, 얘 또 전진 배치하네. 자, 스컬지를 뽑았으면 드랍십을 막아야 되는데, 드랍십 막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자, 봤죠? 지금 6시 이거? 자, 봤는데 반응을 못해. 저글링은 봤는데 조명이는 못 봤어. 이거는. 자, 박아! 어디가! 어디가! 야, 이런 새끼 아니네, 진짜. 야, 야, 나 같으면 본진에 그냥 세워놓겠다, 저글링. 야, 이것도, 이거 내가 봤을 때 테란 할만한데, 지금? 왜냐면 테란이 업불 지금 따라오고 있어서, 공삼업 되고, 탱크베스 쌓이면 할만하거든요? 스콜지 박아! 그나마, 스콜스 박아, 여기 있잖아! 이 앞마당에도 있어, 스콜지! 아이고, 씨발, 새끼야. 스컬지를 박, 그래! 두 개가 두 개! 왜 한 개만 가? 어? 천장이 내가 봤을 때 지금, 스컬지 한 개씩 컨트롤 하네, 와. 근데 저거 방어업 됐어, 근데요. 자, 이거 이제 한방 싸움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한방 잘 싸우는 사람이 이겨. 근데 이거 스컬스 뽀록으로 베스 하나 잡을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이거 한방 싸움이라, 테란이 공엽으로 방호업 울트라, 야, 이거 조용히 이기겠다. 이거 5울트라 못 잡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근데 링이 많이 논다, 뒤에. 이거 탱 있어도 어차피, 조냥이 개 잘 싸웠어! 이게 탱이 있어도 어차피 스플래시랑, 많이 돼도 안 달아, 피가. 봐봐, 이, 울트라가 피가 안 일씩 달아. 야, 자, 뽀록으로 세우면 스콜스로, 괴설도 하나 잡았고, 피도 깎아놨고. 자, 준영이 잠깐 빼주고 있죠. 예, 본진은 일 안 하고, 일단 본진에서 일할 생각이 이제 있네요. 생각을. 자, 들어갑니다. 준영,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자. 자, 이거 오히려 스플래시 때문에 마린도 피해 많이 받고 있어요. 아, 울트라가 딸피인데 안 죽어. 업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자, 저거 해처리 하나, 둘, 셋, 넷, 5해처리. 삼가스는 안 먹지만. 5해처리라, 이거 링만 뽑아도 이겨, 내가 봤을 때. 테란, 저거 방호업이 개사기라. 아, 이거 언덕 잡히면 그냥 끝나거든요? 오, 울트라 개쓰네. 스타쉽 트루포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 커맨드 띄우고 난리 났어요. 독하게야.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준영이가 아무리 개쉽 쓰레기 같아도, 얘도, 잘하는 게 한계쯤은 있단 말이야. 독하게 지금 조냥이 만만하게 봤다가 영으로 대가리 지금 깨지고 있죠. 독살이 지금 조냥이한테 지기 싫어서 진짜 열심히 하긴 한다. 야, 조냥아, 나 울트라 한 마리 아래 니도 뭐냐 이거. 저거는 지금 본진에 울트라 하나 니가 한 마리도 세워놨거든요? 보험으로? 방구업 울트라라 위풍당당해. 개쎄, 울트라. 아니, 근데 난 신기한 게, 저그 앞마당 돈 다 깼는데 본진에 미네랄이 500원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 아니, 본진, 저그 미네랄 본진에 580원 있는데, 안마당에 미네랄이 없네? 가능한 건가, 이게? 졸라 신기하네.
아, 근데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아, 돌아갑니다. 이거 못 막아. 이거 막아도 손해예요. 1분 이거. 1분만 때려도 이겨. 테스트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아, 독하게 커맨드. 이번에는 당황했어요. 자, 이번에 커맨드. 열 번 드는 것 같은데? 야, 독하게야. 아, 이러면서 스컬지까지. 자, 지나갑니다. 아, 박았어, 이번에 그래도. 자. 아, 조장애가 이겼어. 야, 독하게, 너도 진짜 사람 아니다. 어떻게 조장애한테 지냐? 야. 독하게가 조장이 게임할 때 졸라 무시하고, 게임 시작할 때도 이제 뚫 때, 뚫기 전에 조장이 되게 무시했는데, 참교육 당했네. 아니야, 수고했어. 네, 질 수도 있지, 독하게야. 앞으로 조장이한테 형님으로 잘 모셔라. 그러고 보니까 그날 이후로 혜승이도 조냥이한테 개뚜드려 맞은 이후로 좀 감감무소식이긴 해. 조냥이한테 지면 좀 약간 민망한가 봐. 야, 조냥이 오셨다. 나 근데 독학기가 근데 혜승이보단 잘했어. 저번 혜승이보다는 더 잘했다, 독학기가. 왜냐면 혜승이는 팀플 전적은 좋은데 1대1 개못하더라고. 내가 볼 때, 조냥이, 조냥이랑 독하게랑 비슷해. 그리고, 넘사벽, 혜승이. 방금 게임한 거 보면은, 독하게가 약간 비슷하지만, 어쨌건 져서, 족밥 라인 중에서 또 조냥이가 좀 세네.